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휴맥스 홀딩스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어제 약간 슈팅 나오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사실상 상승력이 그렇죠. 좀 둔하기도 네. 했고요. 과거에는 이 휴맥스 그룹이 단연 대장 역할을 좀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순환매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추가적인 상승력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지금 또 이제 고점 라인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는 뭐 신고가를 갈 확률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은 테슬라가 조금 꺾였기 때문에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충전선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거래량 급등 나오고 조정 나오고 다시 급등 나오고 조정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거든요.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우디 원팀에 들어가는 기업이 대영채비라는 기업인데요. 해당 기업이 유일하게 이제 원팀 코리아에 속해 있는 상황이고 사우디 기업과 MOU를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은 딱 두 개인데 스틱 인베스먼트와 그다음에 이제 휴맥스 EV입니다. 근데 이제 두 기업 모두 다 휴맥스와 연관이 돼 있고요. 휴맥스 홀딩스는 지주사이기 때문에 밑에 자회사들의 영향을 다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연 이 이슈가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돈이 쏠릴 것이고 그럼 지금 상한가 간 종목군들이 일부 상승력이 나오고 나서 이제 후발로 안간 쪽으로 수급이 쏠릴 텐데 충분히 좀 기대감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기차 관련된 뭐 공동 개발 사업을 한 것도 있고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전기차 충전지 설치 담당을 또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사실상 조금 이 관련된 기업에 좀 수급을 쏠리게 하기에는 뭐 충분한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휴맥스 홀딩스에 대한 의견 듣고 왔는데 말씀처럼 간밤에 테슬라가 좀 내렸고 네네. 또 낙폭이 컸지 않습니까? 5% 넘게 내렸기 때문에 시초가 이 종목 코너이긴 합니다만은 매수 밴드를 조금 레인지를 넓게 잡아도 될 것 같은데 가격 전략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뭐 이제 시가부터 한 3% 정도 조정이 나올 때까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만약에 테슬라가 좀 꺾이더라도 전기차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충전선은 필수인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양극재가 좀 더 먼저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약에 좀 진짜 러프하게 보신다면은 뭐 전 일봉 정도까지는 하방을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째 매수는 뭐 방송에서는 시초가로 들어가지만 한 두세 번은 당연히 나눠서 사셔야 되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면 뭐 좀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원래는 이제 어제 원고로는 9,500원을 드렸는데 제가 상향을 좀 했습니다. 1,500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 사우디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뭐 12,000원, 13,000원까지도 순식간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슈의 무게에 따라서 좀 선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7,100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충전 산업이 계속적으로 발달이 된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 섹터들은 윗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리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손절보다는 좀 모아가시면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맥스 홀딩스에 대한 전략 듣고 왔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약간 좀 슈팅이 나오긴 했지만은 3% 정도의 레인지를 두고 공략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목표가를 앞자리를 바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8,450원대인데 만 원대까지 진입이 가능하다. 1,500원대까지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으니까 시청자분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